아니 그 문이 네 개라고. 여기. 허리는 왜 올리는 거야 이렇게? 운동하니까. 한 손으로 받아 죄송해요. 짠. 통. 맛있어. 많이 먹어. 짠. 맛있다. 달콤하고 고소하고 맛있겠다. 이것도 묻히고 엄청 봐봐, 엠마 색깔 섞여버렸잖아. 봐봐. 잘 만들었네. 그리고 얼굴 좀 보여줘. 거울 보고 와봐. 입에 초코 많이 먹었구나. 그냥 이렇게 타는 게 제일 편한. 앉아서 타는 게 제일 편한 거야. 여기 예쁜 게 아니라 여기야. 우와. 당연하죠. 네. 너무 좋아요. 예쁘다. 모래. 와, 언니가 글 사는 거 이런 데인가? 너무 예쁘다. 시나몬롤이야. 뭔데? 이거 껌 그건가 봐. 저 이거 뭐예요? 껌이에요? 껌 아니에요. 하나도 잘 안 보여. 그걸 살래? 보여줘. 엄청 크지? 이거? 그래? 우리가 불러 거. 엄마 이거 스티커래. 아, 롤링 스티커인가 봐. 너네 되게 플렉스한다 오늘.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근데 오늘 과자도 많이 없네. 기억이 나 그게. 우리 거제도에서 같이 타봤. 자, 우리 멋진 남자친구 우도를 상대로 예쁜 여자친구들도 등장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 친구들 안쪽에 강의방사장이라는 또 다른 넓은 공간이 우리 나무에 나무에
세 있는 친구가 은호, 우영, 지광이도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특징 전방의 문이 보이시죠? 또 다른 친구들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사이에나 친구들 방사해주세요. 이쪽에서 멋지게 뛰어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 친구들이 나오자마자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거 속여입니다. 우리 친구들 턱힘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에요. 지금 가장 큰 친구 우리 사람 친구들 어디서나 우리 오른쪽에서 멋진 엄마보다 친구들 먼저 뛰어나오고 있고요. 그들이 이어서 우리 멋진 발길을 가지 친구들 나와서 엄마를 부비부비하고 벽에 소변보는 행동은 우리 친구들이 영역을 표시하는 행동이고요. 하지만 이 바위 무려 약 40도 정도의 온돌로 따끈따끈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갈게요. 애들아 안녕. 그리고 우리 멋진 두빛날에 태어난 오른쪽에서 아기 호랑이에요. 우리 멋진 백호 친구들이랑 눈 한번 마주쳐보 내려갈 건데요. 저렇게 다 큰 성체로 살아남는 게 더 어려운 왜 야생화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일! 올라가지고 발톱을 관리하면서 생긴 상처들이고요. 자, 우리 은호가 저렇게 공을 다 드럼통이 무려 약 200kg이에요. 너무 귀엽죠? 굉장히 작아요. 지금 털이 엄청나게 뿜뿜하게 떠있는 상태예요. 라는 모습 만나볼 수 있고요. 너무 귀엽죠?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 간식 자판기가 마련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조심조심 나오고 있는 가진 친구 이름 포세이돈인데요. 우리 친구 물을 너무 좋아해서 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포세이돈이라는 멋진 모습. 뭐가? 토끼 진짜 커. 아니 엘마야 어디가? 신기하지. 밑에도 우와. 보여. 노래도 보여주실 때는 옆으로 넘겨서 이... 뭐가 있어? 그러네. 받으셨다가 다 머미 끝난 이후에 야외에서 이혼할리 동물 친구들하고 계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면 출발 외쳐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출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원전의 창원대장 아니고요. 우리 라디오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대성악의 아이콘 낙타. 자 우리 낙타는요 두 개 있는 봉이 하나면 단봉 낙타, 두 개면 쌍봉 낙타입니다. 저 멋진 푸른 모래를 벗어 모래 샤워를 하고요. 가슴에 있는 털은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처럼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뗄뗄이고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자라도 가로 길이가 약 120cm 굉장히 촘촘하고 따뜻한 털을 자랑합니다. 1년에 무려 10살이나 차이나는 연상 연하 커플이에요. 하루에만 코시기를 돌봐주던 한타마운 대장이 남자들의 로망 약 180cm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번갈아가는 화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무늬를 가지게 되었고요. 눈으로만 꼭꼭 사랑해주시고요. 우리 친구는 올해로 8살 된 여자친구 이름은 포티. 메롱. 육지에 사는 포유 동물 중에서는 개미핥기 다음으로 기념받아 가지고 50kg의 짐을 코등이 들어올릴 수 있는 반전 매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소마트 분석을 예약하세요.
자, 그리고 일단 주의사항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출입문을 어디가? 걸어 올라가세요. 이름은 태백이. 그리고 정면 저쪽에 이제 우리 호구기. 굉장히 활발하죠? 어쩌면서 이제 퇴근 시간이라. 집에 가려고 지금 아주 기분 좋아요. 우리 아침에도 만났잖아. 자, 여기만 잡아볼까요? 괜찮아. 엄마가? 우와. 보고 잘했어. 저렇게 이제 뼈가 있는 부분은 이제 어금니를 이용해서 뼈를 으스러뜨리는 거죠. 자, 오늘, 어. 와, 너무 잘생겼다, 그치? 어, 최선의 암컷이에요. 아이고. 뼈 심도도 들리시죠? 자, 창문 열어드릴게요. 아미야. 아미야? 와. 티켓 아니에요. 맨 위로. 대박, 대박. 시몰린들! 내려와! 아이 때문에 여전히. 자, 이 친구 화이트라는 친구고요. 백호의 또 다른 특징, 코와 발바닥이 핑크빛 분홍색. 이제 오른쪽 엄마, 왼쪽 둘이 나이기네. 다리 보시면 앞다리가 길고 뒷다리가 짧아요. 자, 밑에. 엄마! 우와! 대박, 대박, 대박. 나 간다! 감사합니다. 진짜 크다. 꺼지라 입에. 건지로 근데 건데. 하나 둘 셋 먹어라. 우와 발톱 발톱 나왔어. 연예인 같아. 딱 여자. 정이야. 정이야 로스트베리. 우와. 맛있어. 자, 가슴 하얀색 반대문 보이시나요? 곰은 잡식이라 다 먹어.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자, 이빨 보면 앞니, 어금니, 송곳니 다 있죠. 떨어졌어. 아이, 근데 아, 앉아서 먹죠.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고마워. 이 친구 단점 좀 침을 많이 흘려요. 카메라 좀 드실게요. 엄마 마음에 들어? 맛있겠네. 이거 타볼래? 너가 사고 싶은 게 뭔데? 한번 찾아봐. 여기 엄청 넓잖아. 옛날에 민들레 카페인가? 민토. 민토 민들레 영토.
우와. 우와, 진짜 맛있어. 아, 오늘 깻잎이 맛있다. 깻잎이 맛있어요. 멋있다. 너무 배불러요. 짠. 아우, 멈출 수 없어. 좋아. 너 이 옷이 누군지 알아? 아니. 꽃이 있는 날인데 오늘 너만 입은 것 같아. 아닌데? 다른 날도 오늘도 입은 날인데? 지각이야? 지각 아니야. 다 가고 있잖아. 엄마도 이거 줄까? 어디 가요? 귀여워. 맛있어? 응. 엄청 배고팠다고. 괜찮아. 엄청 배고팠어? 응. 아, 어떡해. 안 끊어져? 이거 뭐야? 이거 만농이 거. 만농이 선물이야. 만농. 뿌이. 뿌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큰 사랑해요. 엄마 거 스티커야. 너 이렇게 후덕후덕해졌어. 이거 뭐야? 가오. 엄마야. 가오. 꽃이 폈지? 응. 어, 멈춰? 여기 받아주면 안 돼요. 아, 귀여워. 어떻게 알았어? 향 핀 거?
여러 개. 너무 맛있어. 건이가 되게 좋아하는 거래. 먹어봐. 이거 때문에. 트러플 오일이 좋아. 어때? 괜찮아? 근데 뜨거워. 뜨겁구나. 토마토였는데. 아예 좋아했다. 팝콘 맛있어요? 마누아 한 입씩 먹어야지.